아유, 한 푼 줍쇼. 여러분들 벌써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우리 아버지는 벌써 다 늙어서 저 한 끼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도대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저희가 이렇게 거지가 된 거죠? 도대체 말씀해 주세요. 아유, 그게 단집사 때문인 것 같다. 아니, 단집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같은 대기업을 한 번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건데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아. 아니, 답답해 죽겠네, 어! 아휴. 일단 아버지, 여기는 구걸이 안 되니까 저쪽에 있는 큰 마트로 갈까요? 그래, 가자꾸나. 한 푼 주세요, 여러분들! 한 푼 싫으면 두 푼 주세요. 저희는 옛날에 샘송 회장과 그리고 후계자였답니다. 한 푼만 주시면 아주 베풀어 드릴게요. 맞아요, 저 직원이에요. 한 푼만 주세요. 두 푼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들. 한 푼, 두 푼, 세 푼, 네 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기 마트라서 먹을 게 많아요. 보이세요? 오, 맛있겠다, 아들아. 좋았어요. 그럼 여기 앞에서 구걸을 하면은 우리한테 맛있는 사과라도 주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죠. 한 번만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뽁뽁뽁뽁.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 네, 아버지. 아빠가 또 똥이 마려워요. 급똥. 아, 그럼 아버지 갔다 오세요. 도대체 먹은 것도 없는데 똥이 이렇게 마려우세요? 모르겠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뽁뽁뽁. 아, 이럴 수가. 아유, 그럼 나라도 여기서 앞에서 구걸을 해야겠다. 아휴. 근데 그나저나, 아휴, 단집사 그녀도 나처럼 지금 거짓골로 살아가고 있겠지. 아휴, 미안해, 단집사.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지내고 있을까? 아이, 미호야, 일단 여긴 다 봤으니까 이제 다른 곳 가볼까? 아, 네. 가자. 저건 단집사? 어이, 단미호! 아니, 단집사! 어떻게? 도련님이 왜 이렇게 거짓골로 계세요?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잘 있었어, 단집사? 건강해 보이네. 근데 갑자기 이 상황은 뭐야? 갑자기 부자라도 된 거야? 저희 가족들을 찾게 돼서요, 우연히. 가족? 그럼 옆에 있는 분은 어머님인가? 아니요, 저희 이모님이세요. 얘가 그 샘송 그 아들이요? 아, 이거 완전 거짓골 다 됐구만. 아니, 그나저나 그 이모님이라고 하셨는데 뭐 하시는 분이셔?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럴 수가. 근데 샘송 회장 아드님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셨대? 갑자기 뭔가 망했나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단집사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일단 나 자업자득했지 뭐 일단. 뭐 너가들 다시 원래대로 그런데 돌아오셨다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이렇게 망한 거는 단집사 때문에 그런 거라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혹시 아세요? 그거 뭐 자업자득이지. 뭐 원래대로 돌아가셨다면 너희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 조카 당뇨한테 똑바로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해. 아이고 가장 미워야. 네. 아유, 냄새 나라.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탄집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꼴쫄딱만 하고 우리 같은 대기업이 말이야. 어? 아버지! 아버지! 어우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해. 아유. 아빠, 나는 방금 오다가 탄집사를 만났어요. 어? 탄집사를 만났는데 그 옆에 있는 이모님이 계속 탄집사한테 사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요? 아버지는 있잖아, 너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할 말이 없다. 사실 아버지는 이 잉여회사의 부회장이었단다. 그러다 갑자기 회장님이 갑작스럽게 행방불명이 되고 슉, 회장님의 딸은 그 당시 5살이었는데 모든 회사 지분이 그 어린아이에게 넘어갈 생각을 하니 질투가 나더구나. 그래서 나는 그 딸을 몰래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버리고 왔단다. 그래서 당연히 그 회사의 회장이 내가 되었고, 그렇게 잊고 살 때쯤에 너의 한여로 있던 단미호가 보이더구나. 어렸을 때 그 얼굴 노란 머리에 그 아이가 맞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회장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일개 부회장이었을 뿐이지. 그렇군, 그렇구나. 그래서 탄집사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던 거군요. 그래, 그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래버렸단다. 그러면 저 아이는 한평생 거지로 살았었는데 원래 거지로 살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치, 그게 산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벽을 부수고 벽 뒤로 밀어내지 않았어도 그 아이는 회장이 되었겠지. 그래, 아버지가 잘못하시니까 빨리 우리 용서를 빌러가요. 그래, 이번에도 안 되면 벽 뒤로 밀어버리자구나. 빨리 용서를 빌어야 돼요. 단집사가 얼마나 한평생 거지로 살아왔었는데요. 빨리 용서를 빌세요. 빨리 가서. 이모미 왔다. 내가 언니,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갑자기 이렇게 왔대? 내가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단집사,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한 줄은 난 절대 몰랐어. 저도 이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내가 원래 너가 누렸어야 행복을 내가 누렸던 거라고. 정말 미안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미안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아 진짜 미안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제라도 사과를 했으니까 더 이상 급하진 않을게. 그리고 저도 기억은 안 나는 거지만 그래도 거지로 살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사과 받아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단집사. 괜찮아. 아, 난 그 뒤로 아직도 생송회사에 다니고 있다. 아 여러분들, 아유, 네, 잘 지내셨고요. 네, 아유, 네, 맞습니다. 저 출근했어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 아, 뭐야? 벌써 올라가셨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유, 빨리 올라가야겠네. 뭐 좀 지각한 한지 모르겠어. 아, 이거 회장님이 지금 위에서 지금 잘 계시고 있으시겠지? 아, 똑똑. 똑똑. 들어오게. 아유, 회장님. 부회장인 제가 출근했습니다. 출근했는가? 아, 회장님 오늘도 열심히 이 샘송 회사를 이끌어 가보죠. 그래, 우리 같이 힘내보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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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기 자리를 찾은 것 마냥 서로가 행복하며 삼성회사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